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미 예고한 바대로 3구 대선의 사전투표에서 투표 조작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규모를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숫자는 그야말로 최소치입니다. 왜냐하면 당일 투표에서 표를 얼마나 훔쳤는가를 현재로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또 대구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8개 선거구에 대한 모든 분석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 광역시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그리고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대구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사전투표를 조작했는가, 얼마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훔쳐갔는가라는 부분들은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함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훔치는 과정에서 범죄자들로서 물증도 상당 부분 남겼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조작 기술자들과 이에 협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구 시민들로부터 빼앗은 사전투표자 수는 단 한 장의 도표로 그렇게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서 대구 광역시 사전투표 조작에 관한 간단한 테이블을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다. 테이블은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번은 조작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득표한 실제 득표수를 여러분들 기록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향 안동을 방문하고 그렇게 많은 애를 썼지만 10만 표가 채 되지 않는 9만 8,105표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무려 대구 광역시에서 57만 5,895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득표수에서 특히 사전투표 총수는 총합이 69만 8,986표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대해도 총합이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군소정당의 다른 후보들 이렇게 뺐기 때문에 약간의 뭐 5, 6, 1, 2, 3, 1은 근소한 숫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3구 대선에서 대구 광역시 사전투표 조작은 1번에서 마지막에 있는 검정색 사전투표 총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69만. 이것을 이번에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동료에 나서면서 이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3구 대선의 조작의 핵심은 사전투표 총수의 10%를 인위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서 빼앗는 그런 조작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후보에 적용된 조작값은 10%입니다. 그리고 총 조작값은 20%입니다. 이렇게 해서 69만 8,986표 사전투표 총수에서 10%를 구하게 되면 66만 9,898.6이 됩니다. 그런데 투표수는 0.6이란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전산 프로그램은 특별한 그런 명령어가 없으면 모두 다 반올림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69,898.6을 반올림해가지고 69,899표 이렇게 해서 69,899표 사전투표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게 빼는 그런 일종의 전산 조작이 바로 이번에 3구 대선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번과 2번을 더하게 되면 바로 3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일종의 발표된 득표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작된 득표수가 16만 8,001표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50만 5,996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를 총 더하게 된 것을 분모로 하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기준으로서 6.09%에서
10.43%로 이렇게 뛰게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얻었던 득표 35.74에서 31.40%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구 광역시 시민들은 선거 조작 기술자들에게 139,798표, 이번에 마지막 부분 그만큼 투표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전투표 총수인 69만 8,986표의 10%인 6만 9,898.6을 반올림 처리한 0.6을 반올림 처리해서 한 표를 이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한 표를 더 얻지만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한 표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산 조작을 하는 그런 조작 기술자들이 최종적으로 숨길 수 없는 그런 범죄 증거물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조작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림, 반올림한 것을 어딘가에 수정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곳곳에 그와 같은 조작으로 전산 조작을 행한 결과로 나타난 숫자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때론 플러스 7까지도 이렇게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검찰의 베테랑 수사관들 중에서는 전산에 해박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남긴 전산 조작의 결과의 수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된 수치를 남긴 것만으로도 아하! 이 사람들이 바로 선거 조작을 심하게 했구나 그런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범죄는 사전투표 조작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반올림한 결과들이 선거 데이터에 남아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3구 대선의 가장 큰 핵심은 특정 후보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 득표수에 맞게끔 목표 득표수를 구하고 그 목표수에 맞게끔 처음에는 전산 조작을 하게 됩니다. 전산 조작을 하고 그 전산 조작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실물 위조 투표지를 전산 조작할 만큼 이렇게 투입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검표를 해서 만일에 법원이 증거보존 신청을 받아들여서 특정 지역에 투표함을 이렇게 증거보존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만일 재검표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선거 결과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수가 일치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들이 투표함을 증거보전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호 8번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근호 대표가 전국의 10군데에 투표함 및 일체 관련된 물건들을 증거보전 신청을 했지만 그것을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관위와 대법원이 서로 협의를 해서 아마 결정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선관위로서는 지금 투표함을 그냥 재검표 대상으로 해서 적금 법원에 증거보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투표함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검표 이전에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투표함 자체를 완전히 또 통과리를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구 대선에 전산 조작은 바로 이런 식으로 행해졌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